안녕하세요. 우리 집 애니 클래식 줄여서 우주클 시즌 2.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남긴 서동시집에 들어간 창조와 생명 주기를 가사로 한 가곡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1814년에 남긴 단행본 시집이죠. 소동시집은 12개의 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서인 가인의 서에 수록된 창조와 생명주기, Er schaffen und beleben. 저번 시간에는 휴고 볼프의 가곡을 만나보셨는데, 오늘은 독일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였던 리히하르트 슈트라우스가 동일한 시를 가사로 한 가곡을 작곡을 하였습니다. 이 작품의 가사는 뭐 시가 동일하니까 저번 시간에 다뤘던 가사 내용으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Hans Adam war ein Erdenklos, den Gott zum Menschen machte, doch brachte aus der Mutterschoß noch vieles ungeschlachtet. Hans Adam은 흙덩어리였는데 신이 인간으로 만들었다. 어머니 돼지의 품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아직 부족한 면이 많았다. Die Elohim zu nahe hinein, den besten Geist im Bliesen, nun schien schon was mehr zu sein, denn fing an zu niesen. Elohim이 그의 코 안에 최상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니 이제 벌써 훨씬 나아 보인다. 그러자 그는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다. Doch mit Gewein und Glied und Kopf blieb ein halber Klumpen, bis endlich nur für den Tropf das wahre Pfand, den Humpen. 하지만 뼈에 팔다리와 머리가 달려 있어도 아직 절반은 흙덩어리였다. 이 얼간이를 위하여 마침내 노아가 진짜를 찾아내었다. 커다란 술잔을. Der Klumpe füllt sogleich den Schwung, sobald sich benetzt, so wie der Teig durch Säuerung sich in Bewegung setzt. 술로 적셔지자마자 이 흙덩어리는 금방 흥을 느낀다. 밀가루 반죽에 술을 부어넣으며 부풀어 오르듯이. So, Hafiz, mag dein Holdersang dein heiliges Exempel uns führen bei der Gläserklang zu unseres Schöpfers Tempel. 그렇게 하피즈여, 당신의 아름다운 노래, 당신의 신성한 본보기가 우리를 인도하리라.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우리의 창조주의 성전으로. 네, 리히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우리에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교향시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작곡가죠. 그가 1929년 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네 개의 노래, Für Gesänge für Hohen Bass und Klavier 작품 번호 87번을 발표하였는데요. 1922년 작곡된 두 번째 곡인 창조와 생명주기, Er schaffen und beleben은 아주 전형적인 낭만 시대 독일 가곡의 특징을 모두 보여주는 매우 아름다운 곡입니다. 저번 시간에 다뤘던 휴고 울프의 가곡이 약간 익살스러운 분위기를 지어내었다면 리히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이 곡은 저음의 베이스 목소리가 매우 진중하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려주기 때문에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요. 가사를 모르면 그저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멜로디로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리히하르트 슈트라우스가 볼프강 폰 괴테의 시 창조와 생명주기를 가사로 작곡한 독일 가곡 창조와 생명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오.
Oh.